그동안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인천 장봉도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최근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관로가 장봉도에 연결되면서 주민들도 마음껏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종환 기자입니다. 소방 호스를 통해 수돗물이 강하게 뿌려집니다. 그동안 공급되지 않던 인천 장봉도에서 나온 첫 수돗물입니다. 수질 검사에서도 안전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검사 종목에서 안전하다 마실 수 확인됐다. 인천 영종도에서 배를 타고 40분을 들어가야 나오는 장봉도. 그동안 주민들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염분이 유입되면 물을 쓸수 없는 등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게다가 가뭄으로 인한 재앙급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휴가를 많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쓰는 용도가 아무래도 크죠. 물 탱크는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모질라요. 때문에 인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섬 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국도면 신도에 이어 장봉도에도 최근 수돗물이 공급됐습니다. 전국 최장 길이인 4.8km 해저 관로를 바닷속으로 연결해 육지와 장봉도를 이은 겁니다. 장봉도까지의 상수도 공급으로 지역 주민들의 급수난 해소는 물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민들도 수돗물 공급을 크게 반겼습니다. 이제는 상수도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 주민이나 피서객들이 들어와도 물을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이제 해결이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천시는 내년까지 북도면 전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